봉황과 삼조고의 비밀. 우주의 비밀들은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 신화와 전설 속에서 그 원형의 단편들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익숙한 봉황이나 붕, 금시저와 삼조고, 주작과 용에 관한 우주의 비밀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대우주의 7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주에 의해 1주기에 가장 먼저 창조된 종족은 조인족이었으며, 우리에게 알려진 신화나 전설 속에 존재하는 새와 관련된 상징물들은 우주에 실존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조인족들은 창조된 지 오래되어 영혼의 나이들이 많은 관계로 우주를 관리하는 중요 관리자 그룹들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우주의 12차원에서 18차원에 이르기까지 관리자 그룹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인족들은 은하의 스타게이트를 주관하며, 우주의 차원 관리자들을 이루고 있으며, 우주의 대함선들을 이끌고 있으며, 창조주의 통치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우주 함대들의 사령관들입니다. 신화나 전설 속에 존재하는 새와 관련된 우주의 정보들을 우데카 팀장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봉, 창조주의 남성성, 황, 창조주의 여성성. 봉황은 18차원에 존재하는 창조주의 권위를 상징하는 새이며 실제로 존재합니다. 창조주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우주 함선을 상징하는 심벌이 봉황입니다. 붕은 상상 속의 새가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새이며 창조주의 오메가의 성격을 창조주에 대한 인간이 가진 두려움이 투영되어 나타난 새입니다. 불사조는 17차원을 관리하는 우주 연방 함선을 상징하는 심벌입니다. 최고의 관리자 그룹이 승선하고 있으며, 빛의 생명나무에서는 두카오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널링 메시지에 자주 등장하는 피닉스 호와 두카호는 같은 함선입니다. 금시조는 14차원을 관리하는 최고 기관이며, 우주연합 함선을 상징하는 심벌로서 존재합니다. 삼조고는 우리 민족과 관련된 새이며 단지파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12차원의 최고 관리자 그룹들이 승선하고 있는 함선들에 새겨져 있는 심벌로 우주연합 함대를 말합니다. 우리 민족에 이식된 우주 문명의 실체는 12차원의 관리자들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주작은 우주에 존재하는 새이며 10차원의 관리자 그룹을 주의하는 은하연합 함선들의 심벌입니다. 우주 함선마다 심벌이 있으며 이 심벌에 의해 서로를 인식하게 됩니다. 용은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새로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하강하는 영혼들을 상징하는 심벌인 동시에 8차원의 관리자 그룹들이 승선하고 있으며 항성 연합들이 운영하는 우주 함선들에게 새겨진 심벌입니다. 독수리는 지구 대기권에서 가장 많이 목격되고 있는 미확인 비행 물체들의 대부분이 독수리 심벌을 가지고 있는 함대들이며 1차 관리자 그룹들이 많이 승선하고 있는 소규모 함선들입니다. 2016년 4월 14일 우데카.